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빈간 진상될 기타 김락현입니다. 지난주에 국제 미디와 스풀 뮤직에서 음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오늘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언팩 행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먼저 스쿨 뮤직에서 온 녀석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자, 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우, 박스 너무 커요. 두둥,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아, 이렇게 딱, 자, 뜯겨. 우후, 선물들이 다들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아하! 스쿨 뮤직의 상징, 뇌물김.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줘. 아유, 참. 짜잔! 엘릭서 스트링이에요. 뭐, 녹이 안 슬고 오래 간다고 그러네요. 옵티웹 0942. 저는 슈퍼라이트 게이지를 쓰기 때문에, 옵티웹 0942 엘릭서 게이지. 아니, 엘릭서 게이지? 엘릭서 스트링. 네, 샀습니다. 두 세트 더하기 원 보너스 셋이라고 적혀있고요. 세 팩짜리예요. 가격이 엘릭서는 다른 줄보다 두배 정도 비싼데 딱두배 정도 더 간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베이스 치는 친구가 주문한 니켈 와운드 다다리오 5현. 4호부터 130까지 있는 다다리오 XL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베이스 중에 다다리오 많이 쓰죠. 무슨 종이 뭐 들어있네요. 자, 제가 주문했던 주문 확인서가 들어있습니다. 네, 뭐 제가 주문한 게 그대로 잘 써있네요. 자, 그리고 피크! 피크 좋아!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다. 던롭 피크예요. 재즈 3, 톨텍스 재즈 3 피크입니다. 던롭 잘 보이세요? 거북이 모양 던롭. 제가 요즘 피크 두께 때문에 약간 고민 중인데요. 원래는 1.0을 쓰다가 0.76을 쓰니까 조금 얇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0.88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자, 핑거 스타일을 위한 썬피크. 마찬가지로 던롭에서 나오는 썬피크입니다. 썬피크는 잘쓸 일이 없는데 한 번씩 없으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켜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들 들어있는데 박스가 왜 이렇게 크냐? 이것 때문에 박스가 클리는 없겠죠. 자, 박스가 큰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좀 내려가 있어. 자, 짜잔, 짜자잔. 자, 모노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 되겠습니다. 모노 케이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회색하고 검은색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검은색은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색이 물론 더 예뻐서 회색을 사고 싶기도 했었지만, 뭐 반강제적으로 회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네임택이 일단 이렇게 붙어 있네요. Designed for creators. 뭐야? 제작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연주자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모노 케이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앞부분에 보면은 볼까요? 제가 사실 모노 케이스를 처음 써봐서. 자, 이렇게 잠그고 열수 있는 뭐락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열고 나면 안에 지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악보를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안에 조그만한 지갑 같은 부분이 달려 있어요. 여기 피크 같은 거 넣으면 되겠다. 튜너도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는 주로 이 공간은 악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화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회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을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한쪽이니까 한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재질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 와우! 보이세요? 헤드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타의 헤드락을 바로 걸어버리는 건가. 굉장히 뭐 안정감 있게 수납할 수 있게 되었고요. 폼 두께도 굉장히 두툼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팬더 기타를 한번 수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팬더 기타 수납을. 자, 기타를 수납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잘 보이세요? 이런 모양으로 깔끔하게 수납이 됩니다. 제 원래 메인 기타는 요 기타가 아니라 PRS인데 PRS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잠겼을 때, 어우, 빡빡해. 왜 이렇게 빡빡하지? 자, 반대쪽에서 잠궈볼게요. 약간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잠기는 건 아니에요. 깔끔하게 다 잠기긴 합니다. 약간 케이스가 굉장히 빡빡해요. 굉장히 튼튼하고. 이렇게 뭐 떨어뜨리거나, 아이고, 충격이 가도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모노 케이스. 자, 이제 나와라 너는. 자, 스쿨뮤직에서 시킨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뭐 주는 이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짜잔. 다음은 국제미디에서 온 스피커예요. 스피커하고 아마 마이크하고 각종 케이블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유, 뭐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자, 일단 밑에 내려놓고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소노스에서 나온 모니터 스피커예요. 프리소노스에서 나온 모니터 스피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겨라. 2.5라고 돼 있네요. ERIS 2.5. 이 4.5라는 요 4.5라는 말이 4.5인치 스피커가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5인치 스피커를 사고 싶었지만 5인치 스피커는 지금 제가 있는 작업 공간이 좁아서 너무 좀 오버 스펙이 아닌가 싶어서 4인치 스피커를 샀습니다. 자, 딱 열면 먼저 나오는 것이 4.5인치 스피커요. 열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방진 고무 패드와 뭐 영어로 된 설명서 읽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 스피커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우, 무게가 굉장히 나가요. 그다음에 각종 케이블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하나가 더 무거운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무거운 게 보면은 전원부와 뭐 프리앰프 파워앰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자, 위에는 어쿠스틱 튜닝이라고 해서 미들 프리퀀시,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로컷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버튼과 노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쿠스틱 스페이스, 이거 듣는 공간에 따라서 여기 보면 그림 모양에 따라서
어쿠스틱 스페이스를 마이너스 4dB로 할 것인지 마이너스 2dB로 할 것인지 0dB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기를 쓸 거예요. 입력 단자는 TRS와 RCA 언밸런스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TRS 잭을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옆에 스피커로 나가는 그 아웃 단자가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사용기는 제가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고요. 일단 외장만 봐서는 여기 파워 스위치가 있고요.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볼륨 노브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억스인과 폰, 헤드폰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억스인이나 폰 단자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4.5인치 굉장히 귀엽네요. 굉장히 귀여워요. 자, 그러면은 모니터 스피커는 내려놓도록 하고요. 케이블도 보니까 뭐 스피커 옆에 스피커로 출력을 보내주는 요 스피커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RCA2 스테레오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케이블. 따로 시켰어, 케이블. 여기 있는 거 못 쓸 것 같아서. 못 쓰는 게 들어있구만. 자, 그래서 시킨 케이블. 우와, 마감하기. 우와. 자, 케이블을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 한쪽은 TRS고요. 이 녀석을 보면은 한쪽은 TRS, 한쪽은 캐논 잭입니다. 자, TRS 이거는 제가 멀티팩터에 지금 쓰고 있는 케이블이 노이즈가 생겨서 새로 샀어요. TRS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로 들어갈 때 요 캐논 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노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소리가 좋아요. 스테레오 케이블을 꽂는다고 해서 막 스테레오로 소리가 분리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식상 스테레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접지 테스터기. 선물로 온 거예요. 그라운드, 뭐라고 써있는 거야? 하여튼 접지 테스트래요. 그것도 쓸 일이 있을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선물로 주는 거니까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이크를 내겠습니다. 마이크, 루루루루. 기존에 쓰던 콘덴서 마이크가 고장나서 저희 국빈관 진상들 앨범 작업용으로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에스톤이라고 읽어야겠군요. 에스톤 마이크로폰스라는 곳에서 나온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포장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포장은 아니구만요. 네. 자, 이렇게 겉 껍데기를 제거하고 나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Made in UK 영국 제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장호일 씨가 이걸로 녹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딱 들어있네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스티커 좋아하고요. 자, 배치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배치 좋아요.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제품이 좋다고 자랑을 쭉 해놨어요. 영어로. 그렇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본체 되겠습니다. 실리카겔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빈티지한 모습의 마이크고요. 실제로 이 마이크를 제작하는데 이 마이크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그 막 일부러 더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캐논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잭이 있어요. 자, 이 제품과 같이 함께 온 제품이 뭐냐면 에스턴 스위프트 프리미엄 유니버셜 숑 마운트 프리미엄 유니버셜 숑 마운트라는 녀석이 같이 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콘덴서 마이크를 마운트 시키기 위한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쇼핑한 제품들이고요. 이걸로 작업을 해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좋은 작업물을 만들어서 사용 후기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